안녕하세요. 오늘 쉽고 짧은 연거 성경 구절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제가 번역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다시 쉽게 번역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 특히 여호와란 말을 The Lord로 표현했습니다. 다 대문자로 썼죠. 그렇죠? The Lord. 주님은 여호와는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목동. 다시 읽어봅시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이다, 나의 목자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자, 지우고 해볼까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자, 그다음 보시면요. I lack nothing. I lack nothing. 자, I 나는이죠. 나는 lack nothing 하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요. I lack nothing. I lack nothing. 지우고 해볼까요? I lack nothing. I lack nothing.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을 보고 영어를 한번 다시 말해봅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뭐였습니까? 그쵸? The Lord. 대문자로 썼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였죠? I lack nothing.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The Lord is my shepherd.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I lack nothing. 지우고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The Lord is my shepherd.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I lack nothing. 예,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우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요. 반복해서 암송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